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화두로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던 대우그룹의 심벌 마크는 당시 미국 컨티넨탈 항공사의 심벌 마크를 표절에 가깝게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회사 디자인실 젊은 직원 한 분이 디자인을 했는데 제출한 많은 시안들 중 김우중 회장이 그 작품을 낙점하자 솔직하게 미국 컨티넨탈 항공사의 심벌 마크를 표절에 가깝게 모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우중 회장은 상관없다. 문제가 되면 컨티넨탈 항공사에 적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리고 컨티넨탈 항공사는 아주 작은 항공사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려는 우리 대우그룹의 이상이 아주 단순 명쾌하게 표현된 걸작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후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더 페이스 샵은 네이밍 측면에서 The Body Shop을 표절하다시피 모방했지만 비주얼 디자인을 차별화해 모방과 표절의 시비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The Body Shop은 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을 포함한 1200가지 정도의 제품과 61개국의 영업망을 가진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1976년에 설립되어 지금은 로레알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페이스 샵은 LG 생활 건강의 자회사로 현재 대한민국 로드샵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12월, 더 페이스 샵 1호점이 명동에 오픈하면서 더 페이스 샵 코리아가 출범했고, 더 페이스 샵 가맹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 6월 전국적으로 국내 매장이 100개를 돌파했고, 11월에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 수출을 시작으로 해 해외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11월에는 비즈니스 위크지에 급성장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명성을 세계 화장품 시장에 알리며 요르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신규 진출했고, 연말에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샵 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1월 LG 생활건강 자회사에 편입되었습니다. 2013년 캐나다 바디용품 업체 FNP를 인수해 26개국에서 모두 1,600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모방하는 국가, 즉 카피캣 네이션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부분이 미국이나 일본의 저가 모조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뺏겼다며 삼성전자를 고발했고, 삼성전자의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경솔해 보이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창조 집단 실리콘밸리의 여러 회사들도 대부분 가장 뛰어난 모방꾼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경쟁사를 모방꾼으로 고소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쟁사 제품을 뺏기는데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모방은 실리콘밸리가 미국 기술 산업계에 가장 거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캘리포니아 주의 펠로엘토 소재 리서치 센터에서 윈도우 인터페이스를 모방함으로써 매킨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위대한 생각들을 훔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크 저커버그가 마이스페이스와 브랜드스트라는 소셜미디어를 본뜬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스토리는 스냅챗의 모방본이고, 페이스북 라이브는 미어캣과 페리스코프의 가장 뛰어난 점을 결합한 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을 모방하다가 시장 점유율이 잘 올라가지 않자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훔치는 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회사를 사라. 이것이야말로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모방이나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 공유, 즉 knowledge sharing이라고 말한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는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쟁사로 곧바로 가거나 스스로 회사를 창업하는 걸 아주 당연시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경쟁 합의, 즉 Non-Competition Agreement, 근로자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동종 회사를 창업하지 않겠다고 고용주와 맺는 약속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